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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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센치한 좌선생, 왜 성산일 출봉을 바라보냐고요? 노노, 숟가락 보고 있어요. 숟가락으로 태양을 가려도 식욕은 가리지 못하리. 아, 오늘은 이걸로 뭘 먹어버릴까? 오늘 다 먹어버릴 거야. 성산일 출봉. 다들 마음속 숟가락 꺼내세요. 성산읍 고성리 첫 번째 마침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들, 보시면 아시겠죠? 제주 고등어로 만든 묵은지 찜. 이야, 이 우리나라의 김치로 만든 이 요리는 뭐 맛을 배신하진 않죠. 이야, 자,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섬유질이 부드럽게 부들부들. 우와, 오 예, 이게 다 내 거라니. 좀 크다 싶지만 김치로 이렇게 밥을 딱 싸는 거죠. 이렇게. 와, 이 새콤한 이 향이 싹 올라오면서 지금 침이 지금 폭발했습니다 지금. 김치가 맛있어야 진정한 맛집인법. 맛있다는 표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새콤, 달콤, 매콤, 그리고 부들부들하고, 응? 아삭아삭하고. 와, 여보세요. 와, 여기 사장님께서 이 성산에 수협에 가셔서 직접 매일 이렇게 선별해서 오신대요. 이렇게 제주고등어.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고등어만 한번 먹어볼게요. 물론 맛있는 거 알지만 먹을 거예요. 고등어가 청량하다. 김치를 우선 이렇게 밥도 이렇게. 자, 이 고등어 쌈밥 정말 고기도 아니고 이 고등어를 이 생선을 쌈을 싸 먹는다. 자, 먹어볼게요. 감쪽같이 사라지는 매직. 야, 이게 식감이 새콤달콤하게 부들부들하게 김치가 싹 들어오면서 담백한 고소한 육즙을 뿜은 이 고등어가 싹 씹혀. 그런데 이 식감이 재미없을 듯한데 신선한 채소의 아삭아삭함, 이 프레시함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. 와, 깔끔하네요. 와, 이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야. 이번엔 아구 해물찜. 아삭 살아있는 콩나물과 오동통한 해물이 만났습니다. 이 만남 적극 찬성일세. 여기는 아구찜이 전문점입니다. 아구찜 전문. 근데 제가 해물찜이랑 같이 해달라 그랬어요. 여기는 해물찜과 아구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반반해서 같이도 주신대요. 이렇게. 아구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콩나물이죠. 이 볶음류에는 이렇게 도톰한 콩나물을 사용하고 무침이나 국에는 그런 얇은 그런 콩나물을 사용합니다. 콩나물도 종류가 그 다른 거 아시죠? 하이라이트 시간! 제대로 살얼은 아구 한 점 영접합니다. 저는 이 뼈가 씹어 먹는 것도 맛있어. 아우, 매콤합니다. 이 중간 정도의 맵기를 제가 시켰는데요. 딱 달달하니, 담백하니, 그 기분 좋은 매운맛 아시죠? 자, 해물과 아구찜과 밥과 같이 비벼서. 우리가 또 이것만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. 또 마지막에 또, 피날레를 또 장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사장님, 여기 또 볶음밥 좀 해주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아이고, 이게 딱 볶은 거를 딱 뒤집었네, 보니까. 마지막 활용 점점. 이야.
너무 급하게 먹으면 입 튑니다, 여러분. 역시 이런 볶음이나 찜에는 마지막에 볶음밥이야. 우와. 제주에는 이렇게 골목골목 굉장히 숨은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먹방자 선생님 적극 추천합니다. 골목 식당 사랑해 주세요.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아름다우신 사장님을 모셨어요. 아, 이 앞에 있는 음식이 오리입니다. 오리 닭인 줄 아셨죠? 오리. 근데 이 색감 보세요. 색감. 이 색이 왜 이런 색깔이 나죠? 온나무하고 저희는 이제 한약재가 좀 많이 들어요. 아, 온나무. 여기는 실제 그 옷나무로 옷나무로 육지에서 공급해서 직접 제가 팩에 봉지에 다 담아서. 와, 원래는 그러면 고향이 강원도. 와, 강원도 백숙. 제주에서 먹는 강원도 백숙. 와, 와우. 사장님이 직접 해체해 주는 오리. 이리로 오리. 와, 뜨겁겠다. 성화봉송. 성화봉송. 와우, 와우, 와우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게 몇 시간 정도 삶은 거죠? 아, 솥에다가 원액 그 자체 건강 육수네요. 와, 아휴, 야, 제가 좀 까불면서 좀 먹다가 국물을 딱 먹자마자 뭔가 그런 거 있죠. 뭔가 시원하게 큰 숨이 확 들이마셨어요. 굉장히 개운하다는. 오리든 닭이든 뭘 먹든 백숙의 마침표는 바로 요 죽이죠. 죽. 으라차차 힘이 솟아난다. 이번 주말도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세요.